서울의 선발 명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한빈 골키퍼 이규로 황현수 김원균 신광훈의 백보라인 오스마르 이상호 고유한 코바 윤일록 최전방에는 역시나 대안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울산의 선발 명단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대 골키퍼 이명재 강민수 리차드 김창수 정재용 오르시 한상훈 박용호 김승준 최전방에는 수보티치입니다. 고영준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 팀의 27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김용대가 전방으로 걷어냈습니다. 수보티치가 따라갑니다. 헤딩 뒤에 떨어졌습니다. 수보티치 파울 그리고 옐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고영준 주심. 황현수와 수보티치의 공중볼 경합이었습니다. 팔이 먼저 올라갔죠? 네. 울산의 수비가 라인을 갖추고 있고요. 안쪽으로 이상호, 이상호입니다. 슛! 이상호! 김영대 펀치! 다시 거드립니다. 슛! 대안! 또 막습니다. 엄청난 수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 지금 김영대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고 마지막은 이명재 선수였네요. 네. 왼쪽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뒤에서 뒤쪽 그대로 헤딩 떴습니다. 윤일록의 헤딩. 자 패스미스 박영호 끊었습니다. 수보티치 왼쪽 김승준에게 컨트롤. 김승준 막았습니다. 양한빈 한상훈 제쳤습니다. 한상훈 슈팅 골! 한상훈의 선취골 스코어 1대0 울산. 한상훈이 리그 첫 골을 정말 중요한 서울 원정길에서 터뜨립니다. 요즘 들어 김동원 감독의 카드가 적중하다고 있는 분위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 분위기 잘 타네요. 네. 한상훈이 정말 베테랑의 품격을 보이면서 골로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1대0 차이를 만드는 남자 한상훈입니다. 이쪽 공간은 오르샤에게 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또 있는 거죠. 오르샤 안쪽으로 꺾어줬습니다. 수보티치 돌파. 수보티치. 반칙이었습니다. 지금 수보티치는 그 장면에서 지금 바로 알아들었죠. 지금 경고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면 바로 지금 퇴장까지도 갈 수 있는 장면이었죠. 네. 그 과정이 대풍되면 찬스가 많으면 골을 만드는 기회가 큽니다. 예. 윤일록 두 명 사이 안쪽 밀어줬습니다. 이상호가 앞쪽으로 윤일록 받아냈습니다. 곧바로 올려줍니다. 대안! 벗어납니다. 대안의 헤딩. 대안이 지금 이걸 놓치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선택에서 아주 양질의 그루트를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예. 아주 기술적이면서 감각적이었죠. 대안 머리 위에 바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지금 조금 뒤쪽으로 왔네요. 그리고 역시 도우민이 윤일록의 오른발은 오늘도 빛나고 있네요. 수보티치가 몸싸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오르샤 안쪽 김승준 들어갑니다. 김승준 걸리지 않습니다. 좀 더 길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규로 선수였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비수들의 아주 상관 실수가 결국은 팀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수보티치가 넘어져 있습니다. 황현수와의 공중볼 경합 때 약간의 충격을 입은 수보티치. 그리고 수보티치 오른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가 조금 찢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사에 높아놓은 거죠. 공간 사이로 빼줬습니다. 측면에 이상호. 이상호 올려줍니다. 반대편 측에 코바 대안 또 맞습니다. 김용대 대안이 넘지 못하고 있는 병이 딱 하나 있습니다. 김용대입니다. 코바 선수가 헤드를 하면서 마지막에 대안 선수가 약간 건드렸거든요. 예. 코바 쪽 비었죠. 왼쪽으로 고요한 측면까지 배달되었습니다. 코바 코바입니다. 접어놓고 코바 다시 치고 갑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뒤쪽에 윤일록 골! 윤일록의 동점골 스코어 1대1을 만듭니다. 측면 코바의 돌파 뒤쪽 윤일록의 마무리. 그리고 이번 골로 윤일록 선수는 프로 통산 30골도 30도움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뒤쪽 오스마르 오른쪽으로 높게 띄운 볼 오르샤의 수비가 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윤일록 슈팅! 슛!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윤일록 선수는 완전히 열렸죠. 코바의 돌파 오늘 측면에서 날카롭습니다. 오른발 붙여줍니다. 뒤쪽! 떴습니다. 이상호. 이상호 선수의 장점이었는데 조금 높았죠. 그리고 보드체킹을 하면서 중심축이 약간 뒤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박스 안쪽으로 띄웠습니다. 김용대 뒤로 뒤에 가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K리그 클래식 2017-27 라운드 서울대 울산의 경기 전반전은 1-1로 끝이 났습니다. 그 경기 역시 이란과 경기 역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끝났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 서울, 왼쪽에 울산입니다. 반대편 쪽에 붙여줍니다. 헤딩, 김용대 펀칭. 다시 한번 황현수 헤딩. 이번에도 김용대. 다시 한번 김용대가 잡아냅니다. 안정감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김용대 골키퍼입니다. 지금 골키퍼가 확실하게 골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골키퍼 포지션이 있고요. 김용재! 슈퍼세이브! 양한빈! 또 한 번의 슈퍼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한상훈 선수의 코스를 마치 알고나 있었던지 따라가는 재빙을 보여줬고요. 예. 슈퍼세이브였습니다. 이명재가 벽 위로 살짝 넘긴 프리킥, 양한빈이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김도훈 감독은 수보티치를 빼고 이정호를 투입시킵니다. 그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정호 쪽으로 이정호! 넘어갔습니다. 이정호 만들어줬고 왼쪽에 있습니다. 김성준 펀칭! 양한빈 앞서 나갈 찬스를 놓칩니다. 울산 이정호가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줬고 김성준 선수가 아주 회심의 슈팅을 날렸지만 네. 양한빈 선수의 슈퍼세이버 지금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죠. 측면 돌파 이종호, 박태희가 막았습니다. 끝까지 다가갈 때 약간의 충격을 또 받았던 이종호. 오스마레 고얀 리턴 끌어냈습니다. 김인성 왼쪽으로 그래서 약간 길었고요. 박영호 살려냈습니다. 이쪽 박영호 크로스 올라갑니다. 펀칭 양한빈 오른쪽 김인성 툭툭 치고 갑니다. 김인성 김창수 오래핑 살짝 찍었습니다. 이정호 양한빈 정면. 지금 전반전 후반전이 완전 반대 형상에 오버랩되는 게 많죠. 네. 측면에 이상호 확실하게 승점 6점짜리 경기에답게 치열합니다. 안쪽 꺾어집니다. 대현 호바 잘못하다가 저거로 반쪽으로 대현 빗나갑니다. 확실한 것은 코바 발끝에서 많이 만들어지네요. 네, 또 김용대 맞고 나갔네요. 반박자 늦었지만 몸으로 막아내는 김용대. 이대로 경기 끝난다라면 홈이니까 양한빈 선수의 가야죠. 경기 뽑아줬습니다. 이명재 오른쪽 김인성 해야죠. 왼쪽 김인성 슛! 양한빈 엄청납니다. 장군봉군합니다. 엄청난 선방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한빈 왼발로 감아 때렸던 김인성. 두 팀 다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골키퍼가 너무 잘 막으니까요. 예, 대안을 빼고 박주영을 투입시키는 박성호 감독. 마지막 교체 카드 역시 공격수 박주영 카드입니다. 고요한 윤을로 다 좋은 선수들이죠. 고요한이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측면에 윤일로 좁혀 들어갑니다. 윤일로 안쪽 박주영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박성호 감독은 전반 초반부터 공격적인 카드를 들고 왔다라면 김동감도 첫 골이 중요하지만 후반전에 전략을 뒀던 게 중요했죠. 예. 이렇게 양 팀의 K리그 클래식 2017-27 라운드는 1-1로 끝이 났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무승부로 끝났는데 양 팀 모두에게 조금은 아쉬울 것 같은 오늘 경기입니다.